오빠, 출근해야지, 일어나. 더 산산류. 오빠, 저 애들 저녁에 생선 좀 구워주게. 뭐 좀 잡아. 으응! 오! 뭐야. 더 산산류. 힘이 나네? 레고, 디! 많이 잡을게. 자, 야생 지금 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구멍치기 낚시를 해볼 건데요. 지금 물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, 여기 보시면 많이 안 빠졌어요.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, 그래도 한번 여기서 구멍치기 해볼게요. 레고디. 양식장 물 나오는 곳이거든요. 보통 이런 데가 낚시가 잘 돼요. 이쪽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물때는 산물이고 3시간 조. 잠깐 채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추 이렇게 달아놨고요. 여기 원줄이고 그 앞에 이렇게 바늘 달았어요. 여기에다가 새우 한 마리 끼고요. 이렇게 껴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늘 하듯이 돌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. 웬만하면 모든 돌틈을 보면 좋습니다. 그래도 물이 많이 빠져서 괜찮겠다.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네. 자, 물어라. 카메라 꺼야지 나오지 또. 물었어. 야. 박지마. 안 돼. 가만. 나와라. 됐다. 이야, 잡았습니다.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. 잡았습니다.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. 와, 이거 볼락이 이 정도면 사이즈 좋은 거거든요. 17, 8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볼락 사이즈 좋은 겁니다. 이거 딱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, 볼락 요만한 거 말고 큰 거. 와, 대박. 넌 살려줄게. 잘 가. 오, 좋아. 새우를 껴주고, 이 새우 거꾸로 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껴서 한번 내려볼게요. 이쪽에서 한 마리 잡았거든요. 요 구멍에서 한 마리 잡았어요. 딱 넣었더니 물더라고. 또 있나 보다. 또 있다. 또 있다. 물고 들어갔다. 야, 어디 들어가? 잡혔는데. 잡혔어. 야, 막 당기면 끊어져 버리니까 이럴 때 좀 놔줬다가 풀었다가 그래야 돼요. 나. 친구, 나. 그렇지. 야. 아, 미쳤다. 이거 보세요. 야, 너 뭐냐, 너? 야, 이런 놈이 잡혀요. 개가 엄청 큰데? 엄청 큰 돌개 잡았습니다. 무서운데? 발로 밟아. 짠! 돌개. 와,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. 잘 가라, 너도. 아, 이거 개, 이거 꽃게탕 먹으면 진짜 맛있네. 오늘 참아야지. 잘 가라. 이야. 잡았습니다. 예.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. 와,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의 볼락인데요. 와, 역시 카메라를 꺼야지 딱 나오는 것 같아. 카메라 딱 꺼야지 나와. 너도 잘 가라. 자, 바로 요쪽 구멍. 야, 요런 돌틈에서 고기가 나옵니다. 진짜 신기하죠? 촬영하랴, 잡으랴. 바쁘다. 오야. 야, 있었는데.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야, 역시. 이 좋은 포인트에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오! 물었다! 이야! 또 잡았습니다. 와, 지금 벌써 세 마리째. 히히! 야, 얘는 좀 더 사이즈 작다잉, 넌. 야, 몰라. 얘 놔줄게요. 잘 가! 우럭 같은 거, 큰 것도 나와요. 우럭 큰 거 나오면 진짜 대박. 손맛이 진짜 짜릿짜릿합니다. 히히! 좋다. 예, 포인트 마음에 드는데. 물만 좀 많이 빠졌으면 저쪽 앞에까지 가서도 할 수 있는데, 지금 오늘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 아니라서 저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. 저 앞에 괜찮아 보이거든요. 큰 돌멩이 돌틈이 좋아요. 입질 있어요, 여기. 먹혔네. 자, 이쪽에서 입질 있었거든요. 아쉽게 딱 먹혔어요. 여기 한번 도전해 볼게요. 뭐가 나오려나? 어떤 친구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? 이야, 과연 넌 나한테 내가 잡아가주지. 일로 오렴. 오, 늦자마자 입질 바로. 오, 잡았다. 아깝게 빠졌어요. 자, 또 물어라. 오, 입질 됐어요. 우와,
우와 잡았다. 아 잡았어요. 아, 얘였나? 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와 또 잡았습니다. 볼락 맞죠 여러분? 얘 볼락. 어 너도 작으니까 놔줄게. 쩜 멀리 가. 후이 후이. 이제 볼락은 없는 것 같고 바로 옆으로 이동. 우와 잡혔다. 우와 이야 바로 옆에 또 있네. 어 더 사이즈 좋아. 우와 오호. 아까보다 사이즈 더 좋아요. 지금 몇 마리째야 이게. 와 잘 가라. 자 여기 아래 돌멩이 요 큰 거 넓적 돌멩이 보이죠.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.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. 고기들이 은근히 파도를 싫어해요. 저희가 왜 바람 막 많이 불고 그러면 바람 피해서 뭐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러잖아요. 고기들도 파도가 심하면 파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런 큰 돌을 밑에 있는 걸 좋아해요. 우와 잡았다. 우와 잡았습니다. 오 사이즈 봐 이거. 야 배두라치 오랜만에 잡는다. 야 이거 보세요. 배두라치였구나. 와 진짜 커요. 배두라치 봐. 와 사이즈. 요거 배두라치. 아야야야 먹고 싶은데 오늘은 우럭 잡으러 왔거든요.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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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빼줄 거야 가만 있어. 자 배두라치. 우와 배두라치 사이즈 보세요. 우와 진짜 크다. 가봐. 우와 그냥 기어가네 막. 어 보내줄게. 제가 한 번 더 넣어볼게요. 배도라치 말고 우럭 주세요. 아 또 있네. 이 배도라치는 진짜 나온 데서 계속 나와. 자 여기 지금 한 마리 나왔죠.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아 나오네. 물었다. 우와 이야 한 마리 더. 또 사이즈 좋은 배도라치입니다. 어, 거의 완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. 아이씨 장갑 갖고 왔어야 되는데. 야 완전 삼켜버렸다. 야 너 뒤지겠다. 얜 죽었어요. 얜 죽었으니까 가지고 와서 회로 먹겠습니다. 얜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깝다 야. 우와 잡았습니다 또. 야 항상 영상을 끄면 나오는 거. 아 항상 영상 끄면 나와. 우럭 어디 갔니? 야 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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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우럭. 자 오늘 이렇게 구멍치기를 해봤는데요. 드디어 이제 구멍치기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구멍치기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. 요즘에 포인트를 좀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못 잡는 것 같아요. 좋은 포인트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판포 양식장 있는데 그 바로 앞이거든요. 이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. 안녕. 자 요거 먹어봐. 배도라치 배도라치 먹어봐. 물고 가야지. 어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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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네 배도라치는 싫은가 봐. 되게 귀여워.